할 말 있으면 어이하고 보냐? 할 말이 너무 까뜩이라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그러네요. 아, 간단하게 해야. 할머니. 이 그래요. 내가 우리가 너한테 고맙다는 절을 백만 번을 한들 그래도 부족해. 고맙다. 너무너무 고마워. 아니에요, 할머니. 보기 싫다고 안 보시겠다 안 하시고 있게 해주셔서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지선아. 네, 할아버지. 너 아버지 네가 살려준 기여. 우린 그렇게 생각해. 그럼요, 그럼요. 너 아니었으면, 너 그냥 가버렸으면 유사장 혼자 남아서 아마도 지탱을 못했을 기야. 네가 남아서 붙잡아 줬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 끝이 하고 있어. 야, 그렇고 말고요. 세상이 뭐래도 네가 우리한테 해준 뭐냐, 뭐라고 해야 하는 겨? 아, 고맙고 고맙다지요. 응, 그래. 고맙고 고맙고 또 고맙고 또 고맙고. 아이고, 또 그만해요. 네 할머니 백만 번이면 난 200만 번이요. 아가. 네, 할머니. 이제 다 잊고 전부 다 잊어버리고 가볍게 날라가 얼렁얼렁 좋은 사람 만나 새 출발해서 부디 행복하렴. 너 보면서 항심 미안하고 측은하고 안타까웠던 마음 털어내고 편안할 수가 있어서 우리도 정말 말할 수 없이 좋아. 그려. 지화자 춤추기 좋은 일이여. 네 고집대로. 이제 네 아버지는 새 사람 들어왔으니 눈꽃만큼도 신경 쓸 거 없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부디 모쪼록 몸 건강하게 간다고 아주 가지는 말고 한 번씩 우리도 들여다봐주고 사람 생기거든 우리한테도 보여주고 그렇게 지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인데. 아휴, 모르겠다. 우리가 걸리적거리면 안 해도 돼. 어머니. 그런데도 조금도 섭섭도 안 할 테니까 괜찮아, 괜찮으니까 뭐든지 너 좋을 대로 해. 새 인연이 묵은 인연 싫다고 그럴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해한다 그 말이야. 아가 알아들어? 네, 할머니. 아, 이제 그만 보냐. 그래, 됐다. 어이, 일어나거라. 그만 일어나. 그동안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면서 배 많이 끼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과분하게 넘치는 사랑 주신 거 고맙습니다. 슈가 앉아, 내가 할게. 정말 가? 간댔잖아. 그래, 가. 주소 적어놓고 가. 나중에. 지금 안 가르쳐줄 거야. 뭐? 엄마가 직접 황박사 예약하고 상담받으면서 약 다시 먹어. 엄마 나빠진 거 스스로 못 느껴? 약 안 먹으면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으면 병원 도움 받는 거야. 내가 해볼게. 안 돼. 엄마 그 경계선을 넘었어.
나 얌전하잖아. 나영이 바보같이 착한 애야. 난 엄마한테 안 휘둘리지만 걘 휘둘려. 나영이 쫓아낸 거 엄마야. 약 먹고 치료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살아. 너무너무 우울해. 죽고 싶어. 너무 슬프고. 병원 가. 기집애. 너 누굴 미친년 취급이야? 아니면 외삼촌한테 연락해서 강제 입원 시킬 수밖에 없고, 치료 안 받으면 모녀관계 끊어버릴 거야. 우리 나영이 어디 있을까?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괜찮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눈 없어요? 왜 애는 잡아드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이, 뭐해? 네. 아, 네. 올려주세요. 귀엽다. 자. 정신! 아, 괜찮아?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저씨. 아이, 참.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아유, 왜. 아유, 왜 정신 놓고. 아, 병원 가, 어? 아, 빨랑 병원 가. 어, 잠도! 뭐요? 아, 애 다쳤어! 세탁비, 나영 씨 시급에서 제외할 거예요. 네. 억울하겠지만 안 뛰게 미리 단속하는 것도 나영 씨 일이에요. 아이스라 다행이었지. 뜨거운 거 엎질렀어봐요. 아, 진주 엄마가 이빨 봉이는 게 빠져 치과 잠깐 들려야 한다고 안 나오잖아. 그래, 애는 잘하고 갔어? 네, 그럼요. 그래, 심정이 어떠시오? 망감이 교차오? 장사나 이제 뭐하러 와? 언니 울고 있을까봐 위로하러 왔지. 너 요새 가게는 밤낮 진주 엄마 불러대놓고 뭐하고 댕기는겨? 어, 사무가 바빠. 글쎄, 무슨 사무냐. 그런 게 있어. 왜 그러고 섰어? 뭐들이나 했어요. 오미전 행차 어떠세요? 어, 좋아. 며느리 어디 갔어? 위층 치우러요. 미안해, 이 선생. 웬만하면 잠깐이라도 가보려고 그랬는데 오늘따라 손님이 많아서. 반찬 챙겨놓은 거 안 잊어버렸어? 아니야, 내가 할 게 뭐 있어. 반찬은 내가 만든다니까. 어, 열무김치 하루만 뒀다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해. 알지? 네. 잠깐만. 작은 어머니 바꿀게. 인사드려. 어, 그래, 지선아. 못 가봐서 미안하다. 왜 하필 우리 바빠 정신없는 시간을 잡았어? 그냥 그렇게 됐어요, 작은 어머니. 네. 일요일에 끝내야 할 일이 있어서요.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섭섭해 하시지? 그래, 그래도 어쨌든 널 위해선 정말 잘된 일이니까 진심으로 축하한다. 어? 어, 그래. 그럼 끊는다. 아니 별일 아니야. 잠깐 딴 생각하다가 엎어져서 못에 조금 찔렸어. 살짝 오밀리도 안 들어갔어. 피도 별로 안 나고 병원 갔다 왔어. 소독하고 파상풍 주사도 맞고 할 거 다 했어. 별거 아니지만 녹스못에 찔리면 파상풍 겁나 무섭잖아. 잘못하면 죽기도 하거든. 죽을 수는 없잖아. 아, 신경 다친 데도 없고 멀쩡해. 아무 지장 없어. 딴 생각 무슨 생각했는데. 아, 그게 별일 아니라 현장 감독이 못됐거든. 나이 많으신 어른을 세워놓고 지랄지랄 너무 못되게 굴더라고. 아, 정말 속상해서. 갑질은 도처에 있어, 도처에. 그 현장 진짜 다시는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 일은 하지 말랬잖아. 조심하면,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다칠 일 같은 거 절대 없대놓고. 이거 뭐야? 왜 다쳐갖고 들어와? 울지 마. 울 일 아니야. 이거 다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여기저기 멍든데 약 발라주면서, 파스 덕지덕지 붙여주면서, 내가 희희닥거리니까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런 줄 알아?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데. 세준 씨 김세계 안 하려고 파이팅 하면서 얼마나 여기가 아픈데. 솔직히 우리가 왜 이런 개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모르진 않아. 세준 씨 마음 알아. 아는데 이건 자학도 아니고 이건 싫어. 이렇게 여기저기 아프고 결려 파스 붙이고 다쳐 들어온 걸 보면 이렇게까지는 싫어.
빠지게 이럴래? 내가 괜찮다는데 왜 이래? 혼자만 괜찮으면 다니? 날마다도 아니잖아. 다른 일 고정될 때까지만 한다니까? 싫어! 싫다니까! 나 아무래도 죽을 병든 것 같아. 뭐? 왜 하루 종일 졸려 죽겠냐고. 낮에도 졸리고 밤에도 졸리고. 분명 이건 이상 신호야. 거기다 추웠다 괜찮았다 몸은 축축 늘어지고 피곤하고. 찾아보니까 임신 초기 증상이라는데 임신 아닌 건 확실하고. 종합검진 대대적으로 해야겠어. 예약해줘. 아닌 건 확실한 거야? 내가 바보냐? 너 임신하고 싶냐? 아닌데 야 그러지. 그러는데. 일하기 싫어 깨 피우는 거 아니야? 일하기 싫어 깨 피우는 게 아니라 졸려서 일하기 싫은 거야. 세훈 씨, 나 죽을 병이면 어떡하지? 나 결혼 또 해야지 뭐. 뭐? 나영씨 그만 집에 가라.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괜히 나 때문에 생고생할 필요 없어. 집에가 편하게 들어오는 일이나 하고 엄마 카페나 도우면서. 집에 가고 싶어? 나? 난 아니야. 쪽팔리게 내가 어떻게 들어가나 못 들어가.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여기 어디 더 싼 단칸방으로 바꾸고 죽든 살든 돈 모아 여행 뜨면 돼. 그럼 나는 어떡하고? 어? 우리 헤어지는 게 답인 것 같다. 이건 나영이한테 할 짓이 아니야. 내가 무모했어. 헤어져? 헤어지자고? 나영 씨. 아, 간단하다. 너무너무 간단하네. 어? 나는 뭐 마음이 없는 놈인 줄 알아? 어려운 게 뭔지도 모르고 풍족하게 산 사람. 이런 원룸 구석에 끌고 들어와. 삼겹살에도 조화하게 그렇게 먹이고. 알바나 시키고. 나 때문에 안타까워 화장실 들어가 울고 나오는 거 보면서 나는 즐거운 줄 알아? 헤어져? 그래, 헤어져. 헤어지면 되지 뭐, 까짓것. 아, 까짓 것 소리 싫지 참. 근데 까짓 거다. 까짓 거 안 하면 지금 그 말을 어떻게 접수해. 까짓 거 그래 헤어지자 너. 가라고? 알아서 갈게. 나영씨. 고작 이거니? 한 달도 두 달도 아니고 반 달만에 헤어져? 뭐 15일의 사랑? 우리 영화 찍었냐? 못했어. 미안해. 미안해. 잠깐이라도 들어오지 왜? 아니야. 어른들 계시는데 뭘. 밥값제하고 70만 원씩이다. 어이구 많네. 밥을 싼 거 먹어서 그런가? 싼 거 찾느라 했었지. 공통 같다. 그래, 수경이는 얼마나 있다 올 생각이래? 모르겠어. 아마 밴쿠버에 자리 잡을 것 같아. 그래? 동생이 자꾸 오라 그러나 봐. 걔 콘도도 사는 거 있잖아. 그래, 참. 이혼은? 안 해준대. 맘 바뀌었대. 그래? 간다. 응, 잘 가. 호정이 시어머니 오늘 내일 하신다니까. 걔 초상 치르면 우리 셋이 보자. 그래. 은희가 가고 수경이가 캐나다로 떠나면서 이빨이 두 개나 빠지게 생겨 화이브스타 모임이 해체됐다. 회비 모아 파리 한번 갔다 오자고 시작은 거창했는데 꿈은 사라지고 남아 돌아온 70만 원이 서글프다. 수경이는 마음이 변해 이혼을 안 해준단다. 그래, 그 인간 다리 뻗게 만들어주지 말고 네 배짱대로 하렴. 은희는 그 세상에서 잘 있나? 나갔었어? 잠깐요. 약 좀 샀어요. 언니, 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동안 연락 안 해서 미안해. 세준 씨가 하래서 하는 거야. 엄마는 어때? 여전하겠지 뭐. 암튼 잘 있다는 말이나 전해줘. 내 번호는 절대 주면 안 되고. 알지?
여보 여보 인생 메시지 왔어 왔어 연락 안 드려 죄송합니다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형 형수 모두 안녕하시죠? 저희들은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실망만 안겨드려 누구보다 엄마한테 많이 죄송해요 안녕히 계세요 막내 올림 들었어? 누구도 아니고 당신한테 제일 죄송하다네 한결 난데 녀석 아니 인생은 문자 한 통 보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제야 보네 답장 안 해? 어 해야지 뭐라고 해? 저 내가 할게 어리석은 어미는 아드님이 이 정도 멍청한 인물인지는 모르고 머지않은 장래에 여행 작가로 한몫 제대로 해주겠지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실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네 어떡해 우리 언니 계속 걸어 포기 안 하려나 봐 우리 엄마는 실망이 아니라 절망이래 아 왜 니들 적군하고 구별은 할 줄 알아야지 왜 그렇게 바보천치야 전화 받으면 내가 금방 잡으러 가? 어디로? 니들 있는데 모르잖아 왜 통화도 못해 미안해 걱정했지 걱정 안 했어 그냥 궁금했을 뿐이야 일을 저질렀으면 당당해 뭐 때문에 그렇게 꽁꽁 숨어서 그래 그러는 이유가 대체 뭐야 들어가라 그럼 성가시니까 네가 알아 할 일이지 나 그런 말 안 해 엄마는 어때? 그렇게 심하게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그래서 뭐래 난리 안 쳤어? 네 아빠 준아 준아 고맙다 고마워 잠깐만 어? 아, 여보 저 준이 이름 나왔어 저 당신이 받아 아 빨리 이놈 자식이 천치 바람 부는 날 밀가루 장수 나갈 녀석아 이놈아 아 그러면 어떡해 사람 참 여보세요 준아 아빠야 전화 안 끊었지? 네 아빠 엄마가 화가 나서 말이야 그래 임마 지금 네가 그럴 때냐 말씀이야 죄송합니다 그래 아픈 데는 없고 세준이에요 엄마 아니요 없어요 언제 들어올래? 들어오긴 어딜 들어와 들어오기만 해 들어오지 마 나 참 야 아무 말 마 내비둬 일은 뭐 알바는 잡았어? 그럼요 벌써 몇 군데 일하고 있어요 일단 들어와 아빠랑 얘기 좀 하자고 준아 아, 저기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무튼 걱정은 하지 마세요 끊습니다 나영이 연락 왔어 언제? 어디래? 잘 있다니까 걱정 말라고 전화번호 내 엄마 병원 다니면 나중에 가르쳐줄게 지선아 한잔합시다 형 좋지 왜 이렇게 술은? 맥주도 드셨는데 하나밖에 안 마셨어요 거기다 또 드신다니까요 아 지선이도 아주 빠지고 혼자 착잡할 것 같아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불청객인 것 같소? 아니야 괜찮아 가만 보니까 술을 매일 드세요 하루도 빼는 날이 없어요 과음 아니라도 매일 술 마시는 거 나쁘다 그러는데 신경 쓰여요 맥주 술이 아니라니까 참 아, 마시면 취하는데 어떻게 자꾸만 술이 아니라 그러세요? 아이 강 실장 아니 형수님 아이 그럼 시작도 하기 전에 술맛 떨어져요 많이 안 마실 테니까 걱정 말고 얼른 상이나 봐요 형 와요 자, 마시자 그래도 내 맘 알아주는 사람은 너뿐이다 경호야 꿀꿀하던 참이었어 기분 좋게 마시자고 기분 좋게 마시려고 올라왔는데 형수 때문에 잡쳤어 아 그렇게 빨리 드시면 그 병 비우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아 참 수미 네 우리끼리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간장 빨리 주고 좀 들어가 주면 좋겠는데 아 내가 만들 테니까 형수 들어가 쉬어요 피곤한데 밤손님 안 반갑지 뭐 이해해 그래요 들어가 쉬어요 응? 아니 그냥 차 한잔 드시면서 담소하시면은 아니 강실장 그렇게 안 봤는데 웬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요 여기 집인데요 집에서는 나 강실장 아니라 형수예요 내가 뭘 했다고 부르르 그러세요 부르르르? 아 부르르 하셨잖아요 아이 다참 아이 다참 먼저 들어가요 그럼
앉아. 아니, 저 여인 술 먹는 걸 극도로 싫어해. 유일한 애기 저녁에 맥주 한두 캔인데 그것도 싫대. 뭐 술 석자, 샤댁이 석댁 하면은뿐만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가 너무 많아. Too much talk. 죽겠다, 야. 죽겠을 정도요? 완전히 초등생 아들 키우는 여자 같아. 자기는 뭐 잘한다고 하는 거지만. 에휴. 그렇지. 무슨 소린지 알겠어. 제가, 아니, 형수가 원래 뭐냐. 전부 다 지푸아로 휘둘르는 경향이 있어, 그래. 아니, 그런데 형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확 때려잡아, 형. 어떡해. 샷더 마우스. 이번 주말 학회가. 그래? 말했잖아. 들었던 것 같아. 관심 없네? 없어. 막내는 말이야. 한결 편하지? 알게 뭐야. 난 한결 편해. 비 오는 날 소금장수 나갈 녀석. 근데 우리 있지. 내일 각자 자유시간 좀 갖자. 어, 그 말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어, 진짜? 어, 나 저기 만나보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 나도. 언니 보고 싶어. 그래. 오늘 오피스텔로 이사 마쳤고 사촌 시누이들이 와서 짐정이 도와주고 갔어요. 지난 5년 앞에 1년쯤은 하루하루 버텨넘기는 날들이었고 그 뒤 1년쯤은 버틴다는 생각 그다지 많이 안 하면서 익숙해져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겨울에 아버님과의 생활이 자연스러워졌죠. 3년 전 크리스마스 무렵 받았던 지혜씨 첫 메일 기억해요. 이게 뭐야? 나 맞아, 세연씨. 빨간 막대기 두 줄, 세연씨! 맞지? 맞는 거지? 입 다물고 조용히. 이따 낮에 다시 한번 테스트해. 확실하면 문자 넣어. 산부인과 예약해놓을게. 그럼 그날? 술 먹고 들어와서? 진짜? 조용히 해. 떠들지 마. 병원 다녀와서 나중에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너 입 다물고 있어. 왜? 이건 신나는 일인데? 야, 그래서도 내려가면서 주책 없이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소리 지를래? 소리 안 지를게. 하지마. 왜? 누나 아직 애기 없어. 나이 많은데도 자꾸 늦어지는 거 엄마 신경 쓰이는 일이란 말이야. 어, 맞다.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나 아무 말 안 한 채 배불뚝이 돼야 해? 나도 왜 그래? 아, 근데 그 집은 왜 안 생겨? 네, 안녕하세요. 그렇잖아도. 우리 아이 어제 지희 언니한테 연락했던 모양인데 소식 받으면 서로 알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아, 안 그래도 어제는 너무 늦었고 오늘 전화드리려고 했어요. 그렇지 싶었어요. 둘이 같이 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 뭐라든가요? 그냥 잘 있으니 걱정 말라는 소리만 하고 끊었어요. 집엔 언제 들어온대요? 들어올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네. 참 여유 있어 좋으시겠어요. 난 사는 게 아닌데 아들 가진 엄만 그런가 보군요. 방법 있으면 당신이 해봐. 네, 여보세요? 네. 어, 말해요. 지금 어딘데요? 알았어요. 기다려요. 저 좀 잠깐 나갔다 와요, 어머니.
누구야? 나중에 얘기해. 그리고 다음은 이 상품은 야외 활동 시 더 유용해요. 어서 오세요. 야, 너. 안녕하셨어요, 큰 아버지. 야, 이 자식. 너 인마. 결혼해야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큰아버지, 제가 좀 어려운 부탁이